진짜 조금해. 이만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차세대 콘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소식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플스5 열 경고문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못 보셨다면 어제 비디오를 확인해주세요. 미국 매장에 디스플레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한번 가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집 주변에 베스트바이를 갔었는데요. 우선은 엑스박스 시리즈 XS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너무 작아요. 진짜 조그매. 이만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보시다시피 가장 넓은 부분이 제 손 한 뼘 조금 넘어가요. 아마도 성능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봐요. 단 지금 보시는 제품은 디스플레이용 모겁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도 사이즈나 밖에서 보이는 것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자인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뭐가 되겠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양쪽 옆면에 환풍구가 아주 잘 나있고요. 작은 구멍들이 쫙 뚫려 있어요. 그리고 윗면에 검은 동그란 부분은 그냥 스피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같아요. 저기서 소리 나오면 웃기겠다. 뒷면에는 각 포트들이 잘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돌토돌 돌기가 각 포트마다 나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보이네요. 그리고 윗면 상단에 엑스박스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봤는데 이것도 작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작아요. 그리고 앞에 USB 포트 위로 버튼이 보이고 특이한 건 옆으로 눕힐 때 쓰라고 왼쪽 면에 내 귀퉁이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깔끔해. 그리고 앞면 왼쪽 상단에 메인 로고가 있죠. 그게 버튼처럼 눌리더라고요. 탈칼탈칼 소리는 안 나는데 눌리더라고요. 저게 파워 버튼인가? 그리고 디스크 입구 바로 위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디스크 뺄 때 쓰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눕힐 때 윗면에서 보이라고 왼쪽에 로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윗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녹색 부분 있잖아요. 근데 저게 녹색 불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저 부분에 플라스틱이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두꺼운 녹색이 한 겹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도 예뻐요. 잘 보면 안쪽에 팬도 보여요. 뒷면도 보면 각 포트들이 있고 매끈하게 아주 잘 빠졌어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작아서 계속 놀라고 있었거든요. 어제 소식에서 트윈 날린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플스 5하고 엑스박스하고 같이 있는데 차이가 나서 웃기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크기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제 더럽고 헌 제 지갑을 꺼내보았습니다. 정말 보통 사이즈 지갑이고요. 길이가 3배가 안 돼요. 지갑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정말 하나도 안 커요. 맞아. 작다기보다는 안 크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감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나서 플스5를 찾았는데 플스5가 없어서 물어 다른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사진에서 본 녀석 그대로. 그래서 저의 플스5를 처음 실제로 본 느낌은 길다입니다. 길다. 저는 크다고는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얇아서 길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거 역시 목겁이고요. DP용 가짜예요. 그래도 역시 크기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웃겼던 게 앞쪽에 포트들 있잖아요. 그게 다 스티커예요. 진짜 좀 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엑스박스는 진짜 딱 외관 그대로였거든요. 엑스박스 시리즈는 진짜랑 똑같았는데 이 녀석들은 앞에 포트들을 스티커로 스티커 모양이에요. 모양. 참. 다시 지갑하고 크기를 비교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두께가 지갑의 반밖에 안 돼요. 진짜 얇아요. 높이는 지갑 4배보다 좀 작아요. 4배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저게 가짜라는 걸 알고 플스5 진짜가 있을까 하고 좀 둘러봤는데요. TV 바로 뒤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플스5를 넣어둔 건지 그냥 영상 플레이어를 돌리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앞에 컨트롤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뜨거운 경고문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실제 크기의 차세대 콘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를 보고 왔는데요. 보고 온 저의 첫 느낌을 정리하자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너무 예뻐요. 심플하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게임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스피커 같아 보여요. 좋은 점은 거실 어디에다 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렇게 생겨서 파워풀한 콘솔이면 정말 좋죠.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거실 인테리어에 까다로우신 우리 와이프님도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그에 반해 플스5는 상당히 잘 빠졌거든요. 근데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길고 그리고 왠지 거실에 꺼내놓으면 거실에 있는 물건하고 하나도 안 섞일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봐도 플스5만 딱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거실에 안 놓을 건데 만약에 놓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서랍장 같은 데 눕혀서 놓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에 차세대 콘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저는 저 콘솔 세 가지를 모두 구해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물건은 구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보아요. 치키치키치키야.